CBD. 뒤에 10인가요? 복한가요? 뒤에 9. 저 저번에 저번에 같이 한다고. 뒤에 9 먼저.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나오나요? 뒤에 9에는 어떤 내용 나오나요? 너는 무엇을 어떤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지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Hey, 너는 갖고 있니? 말고 너는 가지고 있다는요. 어떻게 You have a pet. 표현하죠? 그렇죠. You have라고 표현하죠. 네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Have의 뜻은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묻는 말은 Do you? 이렇게 만들지. Are Do you? you? 하면 안 되겠죠. 네. Yes, I do. I have a parrot. Yes, I do. I have a parrot. Yes, I am. 하면 왜안 돼요? Yes, I am. 그래, 나는 가지고 있던 모세를.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Yes, I do는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Do you have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 you have a pet은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두 두죠. 그러니까 여기도 Yes, I do 해야지. 갑자기 be 동사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안 되겠죠. 오케이. Parrot은 뭐의 한 종류예요? 동물 중에서도 애완동물 영어로 pet 펫 속에 parrot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있죠. 애완동물 속에 앵무새가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Do you have a pet? You have a pet. 그랬더니 이번엔 Yes, I do. I have a bird. 오케이, 마찬가지 goldfish도 뭐의 한 종류다? 펫. 펫의 한 종류죠. 여기 있어.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자, 이런 걸로 이걸 붙인 걸로 봐서 햄스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햄스터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몇 가지를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소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종류의 펫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쓰기 시험 친 것도 잘 봤고요. 패럿 잘 썼죠? 패럿 잘, 패럿 맞게 썼죠? 그렇죠. 왜요? 햄스터 맞게 썼죠? 네. 오케이. 거북이는 맞았던 것 같아, 틀렸던 것 맞았던 것 같아. 같아? 맞았죠. 그렇죠.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할건 10이고요. 10에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나는 그 식, 뭐 먹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도구름.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a fork? 틀린 것 같은데요?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want의 뜻은 원하다. 원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하다시 두였으니까 누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네. 오케이, 그나저나 여기에 있는 on은 왜 있어야 돼요? 포크가 여러 가지가 아니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케이, 포크 몇 개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한 개. 한 개를 원하는지. 포크는 무슨 시예요? 하다, 이름 씨. 물건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름 씨를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는 센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너는 젓가락을 원하니라고 하고 싶었으면 펜이 왜 작동이 안 되죠?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말을 안 듣네. 재미있는 말잘 듣는 분이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젓가락을 원하니라는 표현이었으면 Do you want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want chopsticks? 그렇죠. 여기는 왜 아까랑 다르게 읽는 게 없을까?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그 오케이. 젓가락이 뒤쪽.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몇개 필요한 거고 두 개. 두개 필요하니까 여기 이렇게 복수 형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라 했는데 옆에 한 개란 얘기를 쓰면 둘이 막 싸우겠죠. 얘하고
그렇죠? 네. 얘하고 막 싸우겠죠. 네.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계속해서. Yes, I do. Yes, I do는 뭐 되신 것 같아? Do요? 응. Yes, I want a fork. 기다리세요. Yes, I want a fork. 어?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Knife.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 knife. 누군가가 소리가 안 나고 있죠. 맨 앞에 K가 소리 안 나. Knife가 아니고 그냥 knife. 마찬가지 이름 치고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do. I want a knife. 오케이, 그래서 두는 뭐 해주었어요? 두요? 어. Want. Yes, I want a knife. 쓸데없는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네. want a knife, I want a knife가 있는데 또 얘기했어. 네. 칼을 진짜 많이 원하나 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그랬더니 No, I don't. I want a bowl. 오케이, 이번에 No, I don't 뒤에는 생략됐어요. I don't want a plate. 오, 전번에 했던 거 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아,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bowl.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참 그리고 단어 시험에서 바로 채점하면은 나이프고 안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숟가락을 원하니였으면 Do you want a spoon? 오케이, okay, 숟가락 몇 개 했어요 우리가? 밥 한 먹을 개. 때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Do you want a spoon? 이라고 어를 쓰기 한 개 표현해야 되겠죠. 영어 쓰는 놈들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따질까, 그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 따져야 되는 거야? 네. 그럼 한국말, 우리말도 좀 바꾸자. 너는 하나의 친구를 원하니?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난 친구들이랑 놀았, 난 친구랑 놀았어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두 명 이상이랑 놀았으면 이제 반드시 뭐라고 말해야 돼? 친구들. 이랑 놀았어요. 꼭 해야 되고. 한 명이랑 놀았으면. 친구랑. 뭐, 에이 아니지. 나는 한 명의 친구랑 놀았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치?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네. 근데 영어로 쓰는 놈들은 그걸 무지하게 따진대요. 맞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